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태영 교수입니다. 신효진 교수님께서 우리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04년 설립된 이후 16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배출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며 특히 1급 사회복지사 취득, 사회복지 공무원 국가고시 합격, 새로운 사회복지 분야인 소셜 벤처 경영가로서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외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국제사회복지사 취업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1급 사회복지사 집중과정, 사회복지공무원 과정, 소셜벤처 경영가 과정, 그리고 국제사회복지사 과정을 운영하며 각각의 과정은 맞춤형, 전공, 교양, 비교과, 그리고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졸업 이후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심성지 교수님께서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경일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알차게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관련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과 같은 정부 산하기관 또는 지방정부의 복지 전문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보셨던 학교 사회복지사로도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관심이 해외에 있다면 UN이나 코이카 등의 아주 큰 국제 구호기관이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 알고 계시는 굿네이버스와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의 민간 국제 복지기구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진로 분야가 다양하고 취업처가 많네요. 그러면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실제 취업 성과는 어떤지 최정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 경일대 사회복지학과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 대구 경북 주요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유지 취업률도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괜찮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상준 교수님, 저희 경일대 사회복지학과가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희만의 독자적인 취업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취업 사다리 프로그램은 교수님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떤 학생을 채용, 선발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학년 때는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라는 과목을 통해서 직접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각각의 사회복지 현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방학 중 1개월간 사회복지기관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는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습 경험이 많을수록 실무 경험은 쑥쑥 향상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KIU 듀얼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5일은 학교에서, 2.5일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인턴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듀얼 시스템은 직접 그 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복지기관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처럼 경일대 사회복지학과는 취업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점이 다른 대학과 차별되는 강점이라고 자부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나요? 즐겁고 알찬 대학생활을 우리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만나요. 저는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만큼 재학 시절 배운 것들이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되어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학과 특징으로는 능력 있고 젊은 교수님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지역사회 욕구와 변화를 빨리 대치하고 강의에 접목하여 발빠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되어 취업의 길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의 장점으로는 특성화 분야 전공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잘 되어 있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연계로 인한 친밀도 유지,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경일대 사회복지과에 지원하여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단계적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1학년 교과목 사회복지 현장에 이해 수업은 사회복지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4학년 때에는 현장 실습 활동을 공유, 피드백하며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현장 실습 1, 2 수업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2학기에는 듀얼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듀얼 시스템은 현장 실습비를 지원받으며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5일은 현장 근무를, 2.5일은 학교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한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연계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봉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봉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봉사에 접근하기 쉽도록 반딧불과 누리보듬이라는 봉사 동아리를 통하여 주기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해 봉사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봉사와 관련된 동아리를 직접 개설하여 복지기관을 다니며 함께 봉사를 하고 평생 지도 교수제를 운영하여 교수님들이 매 학기마다 친절하게 학생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상담해 주시고 또한 다양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심리와 관련된 동아리, 선후배 간의 봉사와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모전을 참가할 수 있는 등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장 김원일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MT, 골든벨 프로그램, 체육대회,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다양한 학과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과 소통과 화합으로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진로탐색 및 현장 경험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와 현장 체험학습, 실무 중심의 깊이 있는 교육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 인력 양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욱 확대될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있는 가슴이 뜨거운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선택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